같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맛있는 걸 빨리 먹고 배가 불러야지만 제가 만족을 하더라고요. 빠른 포만감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먹는 거. 피자시게 되면 피자 막 너무 빨리 먹어요. 예, 맞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상대방은 제가 먼저 빨리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가는 데가 이제 완이클 혼자 가더라도 2인분 계산을 하고 먹게 먹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습관을 들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회 나가서 결승도 못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 먹었어 얘들아. 또 라면 하나 먹으러 가면 돼. 다 먹었어. 없어. 그래 다 먹었지? 맞지? 어 다 먹었다. 근데 간단하게 두 개만 딱 먹고 딱 마무리할게요. 먹는 걸 하니까 이렇게 딱 두 개만 마무리할게요. 네, 아무것도 없다. 뭐 요구하지 마라. 집에서 요즘 안 먹는다. 생로병사 식신편. 식신편. 이게 진짜 설정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서로로. 네. 아침 식사는 어떻게 했어요? 아침은 보통 회사 가면 한식 위주로 먹습니다. 아침 시간은 제가 6시에 밥을 보통 먹습니다. 주간반에는 아침 6시, 야간반일 때는 아침 못 먹고 일어나 점심은 이제 밖에서 주로 이제. 아침에 출근 안 했을 때는 집에서는 없어요? 보통 배달의 민족, 어플을 사용해서. 아침에도 좀 식당이 많은 편인데? 어, 이게 무제한 매식이라서 고기 육류 같은 나오면은 가운데 가득 채워서 먹습니다. 이렇게 드시고 나서 시간 되실 때 운동할 수 있죠? 야간에는 퇴근, 근무 나가기 전, 주간에는 근무 후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의식해서 더 빨리 드시고 좀 덜어도 많습니다. 많이 먹고 빨리 먹는 게 이제 아무래도 보시는 분도 시원시원하나 하시니까 아무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밥 한 그릇 먹을 거 솔직히 뭐 4개, 5개씩 먹어야 되니까 그 압박감은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거를 많이 바닷가 쪽에 태어나다 보니까 해종이랑 육류 요 두 개를 제일 가장 소화합니다. 지금 건강 상태는 특별히 이상한가요? 예, 작년에 건강은 제가 1년에 한 번씩 음주를 받긴 받는데 아직까지는 뭐 먹는 게 왜 좋은지 혼자 살다 보니까 뭐 벌어도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고 먹으니까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먹는 게 제일 그냥 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음식이 제 편인 것 같습니다. 식비 같은 걸로 네. 어느 정도나 한 150만 원 정도가 또 방송을 하기 때문에 뭐 만 원 들 거 뭐 5만 원, 10만 원 들 때도 있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뜨거워가지고 며칠 못 해놨다. 와, 카메라 대고 있으니까 끝났다. 끝.